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세븐 카봉입니다. 자, 이제 연말 최고의 행사인 엑스포도 끝났고 12월이 된 지금 남은 스타 시티즌 일정은 12월 말에 예정된 3.18 패치뿐인데요. 그럼 이 3.18 패치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죠. 현재까지 알려진 패치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첫 번째,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린 셀비징 기술의 최초 버전이 도입됩니다. 최초 버전인 만큼 개발사가 원하는 완벽한 셀비징은 아니고 먼저 함선 선체를 긁어오는 형태의 고철 수집 기술이 들어옵니다. 이걸 영어로는 헐 스트리핑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긁어온 고철을 패키징화하여 상점에 판매하여 돈을 벌거나 이번에 최초로 도입되는 FPS 함선 선체 수리 장비에 탄약으로 제조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방금 언급한 FPS 함선 선체 수리 기술이 도입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멀티툴 수리 장비를 들고 수리하셔야 되고요. 함선 부품이라든지 무장이 수리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순수하게 함선 선체만 수리가 가능해 보입니다. 최초의 함선 수리 기술인 만큼 앞으로 더 발전하여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자가 수리도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세 번째, 이것도 정말 기다렸던 기술인데요. 카고 리팩터의 최초 버전이 도입됩니다. 카고 리팩터란 게임 내 모든 화물 및 컨테이너가 독립적인 객체로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로는 여러분이 무역품을 사면 함선 내 자동으로 박혀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이번 카고 리팩터 기술 도입을 통해 모든 화물이나 컨테이너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남의 함선에 화물도 훔치는 것도 가능해지겠죠. 아무튼 많은 부분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주는 기술인 만큼 카고 리팩터 도입 이후에는 무역 및 수송 방식부터 화물을 구매하는 키오스크까지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이건 도입되면 따로 잘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위에서 언급한 기술들을 가능하게 하는 서버 기술, 바로 PES가 도입됩니다. PES는 Persistence Entity Streaming의 약자로서 간단히 말해 게임 내 모든 상황이 유지되도록 설계된 서버 기술입니다. 가령대로 여러분이 함선을 우주 어디엔가 세워놓고 떠나셨다면 그 함선은 누가 옮기거나 폭발시키기 전까지는 해당 서버에 영구적으로 그 위치에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저나 NPC가 한 결과물들이 유지되도록 하는 기술이기에 앞에서 언급된 셀비징이라든지 카고 리프터가 도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4.0 버전에 함께 등장할 서버 메신 기술의 발판이 되는 기술인 만큼 PES 도입 후 전체적인 게임의 변화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Gen10이라는 렌더링 기술이 더 많은 범위로 도입됩니다. Gen12는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의 컴퓨터가 게임 내 그래픽 및 리소스들을 빠르게 보일 수 있도록 연산하는 기술인데요. 지금까지 일부 게임 리소스에만 도입되어 테스트되고 있었는데 이걸 이번 3.18 버전부터 대부분의 리소스로 범위를 넓혔다고 하네요. 테스트해본 에보카티 선행 테스터들의 말로는 아직까지 드라마틱한 최적화 변화는 못 느끼겠다고 했지만요. 향후 우리 컴퓨터의 CPU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기술인 만큼 잘 도입되어서 CPU 수명 좀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셀비징이 도입된 만큼 셀비징 관련 함선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먼저 1인용 셀비징 함선인 벌처가 구현되고요. 그리고 대형 셀비징 함선인 리클레이머가 드디어 셀비징 모드를 장비하여 헐 스크래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간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리클레이머가 드디어 하나라도 역할을 얻게 되었네요. 물론 리클레이머의 예정된 기능이 전부 다 구현된 건 아닙니다. 일곱 번째, 소프트 데스라는 기믹이 추가됩니다. 그간 함선 HP가 0이 되면 바로 함선이 터져버리는 이 게임적 시스템이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3.18 버전부터는 확률적으로 함선이 바로 폭발하지 않고 무력화 상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함선의 모든 기능은 정지하고 대신 함선의 출입문들은 다 개방이 된다고 하네요. 이 기믹을 통해 뭐 해적질도 가능하겠고 반대로 제가 피해자라면 생존율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무력화된 함선은 셀비징도 가능할 거고요. 게임의 플레이 방식을 바꿀 만한 획기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덟 번째, 함선 레이싱이 추가되고 변화합니다. 먼저 아레나 커맨드의 미니게임에 레이싱도 변화하겠고요. 다양한 레이싱 루트들도 게임에 추가되니까요. 이런 것들도 꼭 체험해보셔야겠죠. 아홉 번째, 이제 스탠턴 태양계에서 여러분이 범죄를 해킹하여 풀 수 있는 장소는 보안 스테이션 카레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카레아 스테이션에 상주 경비병력이 존재하여 범죄자 여러분의 완전 범죄를 막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기존에 있었던 지상 기지 내 해킹 시설들은 다 사라진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10번째, 감옥 내에서 메리트를 볼 수 있는 수단이 좀 더 다양해진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뭐가 추가될지는 직접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바뀌는 대로 한번 체험을 하러 감옥에 수감되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1번째는 좀 통합해서 알려드릴게요. 모래형 동굴, 다른 유형의 지상잔해, 그리고 또 다른 강이 추가됩니다. 이미 예전 IFC 영상에서 소개된 바가 있죠. 다양한 지형적 요소들이 더 도입되는 거니까요. 탐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를 꼭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3.18 버전에 예정된 업데이트 내역이었어요. 이거 말고도 개발사의 판단 아래 추가로 더 있을 수도 있고 이미 공고된 것들도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식이 또 들려오면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모두 유바!